자, 26페이지 가보시죠. 천명지비성이요 솔성지비도요 수도지비교니람 명은 유령야오 성은 즉미야라 천이 음양오행으로 화생만놀하야 기이성형이 리역부원하니 유병영야란 어시에 인물지생이 인각득히 소부지리하야 이위 건순 오상지 덕하님 소위 성야람 소른순야라 도는 유로야니 인물이 각순 기성지 자연즉 기일용 사물지간에 막불각유 당행지로하니 시즉소비도야람 수는 품절지야니 성도의 수동이 기품이 혹 이고로 불능무과 불급지 차님 성인이 인인물지 소당행자이 품절지하얌 이위 법어 천하니 즉 이지교님 약예약 형정지속이시야람 개인이 지키지유성이 부지기출어 천하고 지사지유도이 부지기유어성하고 지성인지 유교이 부지기인 오지소고유제 제지야람 고로차사의 어차의 수팔명지임 동자소위 도지대원이의 출어천인 역차의야람. 이제 오늘은 그 사람의 그 성품이라고 할때 성품, 성자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라고 하는 도, 그 다음에 가르친다고 하는 교, 이세 글자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과 도와 교라는 걸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미리 이제 아셔야 될 거는 하늘은 보이지 않는 거고 이치고 그죠? 근데 물체는 보이는 거고 음인 거야 이제 그죠? 그러니까 하늘은 양인 거고 이 보이는 물체는 전부 음인 거예요. 근데 음과 양은 항상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런 거 하면은 이 음으로 된 모든 물체에는 보이지 않는 양의 이치가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이제 그 하늘이 사람을 만들어낼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는 이 공부를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 어디 있느냐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인데 왜 사람이라고 쓸 때는 똑같은데 사람마다 다른 건또 뭐지? 그지요?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가보시죠. 천명지 위성이요. 하늘이 명지. 명, 그냥 명이라고만 쓰지 않고 명지라고 썼네요. 그죠? 명지라는 것은 명령을 하다. 명령을 한 것. 하늘이 명령하다시피, 야, 너 이거 가져. 너 이거 해. 이렇게 명령하다시피 준 것을 성품이라고 한다. 성이라고 한다. 사람이라는 이 형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 명령하다시피 부여해 준 것이 성이란 말이죠. 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거기에 이름을 지어 주잖아요. 그때부터 그 아이는 그 이름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천지가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주 전체는 영원불변하잖아요. 지구 그 이 너머니까 거기서 지구라는 행성이 만들어지고 그 지구가 이제 불덩어리에서 식으면서 지구에 이제 이런 생명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한테 사람의 형체에다가 그 이치를 부여해 줬는데 그 부여해 준 이치가 바로 성이라 해서 그렇지요? 근데 그 이 성을 솔성지위도니까 솔자는 따를 솔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명령해서 붙여준 그 성품을 따라가는 것을 도라고 한다 이거지. 여기서 이제 길도자가 있고 길로자가 있잖아요. 다 길도 길로라고 하잖아요. 차이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길로자는 옆에 있는 것이 발족이요, 발족. 그래서 발로 밟고 가는 보이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음적인 입장에서 길이라고 하는 거고 이 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품도 뭐예요? 성품도 물체에 부여해 준 거잖아요. 그지요? 물체는 보이지만 그 속에 부여해 준 것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 안 보이는 이치대로 하늘의 이치를 그대로 준 건데 그 위치를 따라가는 것을 도라고 한다. 이제 이 도만 이해하면 안 되고 도와 로를 갖고 같이 얘기를 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죠. 음양으로. 그러다 보니까 수도지 위교요. 근데 문제는 그 길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 알기식 그냥 밥만 먹고 똥만 싸면 사는 줄 알아. 근데 길을 못 따라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한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설명을 하신 게 바로 성인이 만들어 놓은 교란 말이지. 교육이란 말이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한테. 이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대표가 바로 오륜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오륜만 있는 게 아니라 삼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강과 오륜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이제 정의를 한번 각자 해보십시오. 성이라는 거, 도라는 거, 교라는 거. 근데 성이라는 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이는 어떤 분이 됐죠? 결국에 우리 경서를 배우는 것은 마음을 배우는 건데 영원 불변이 내려오는 그 마음을 배우는데 그 마음의 이치를 전부 다 깨우쳐서 실천하신 분이 성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용에 바로 나오는데 이제 하늘은 성인이다라고 딱 예 성인은 하늘이다라고 바로 저 뒤에 가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인이 사람들한테 다 부여해준 성품들이 사람마다 다 갖고 있는데 그 성품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따라가면 뭐 문제가 없는데, 그죠? 그런데 그걸 못 따라가니까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조목조목 다 정리를 해서 주신 것이 바로 교란 말이죠. 그것이 처음에는 말씀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 당신들이 있을 때는. 그분들이 가시고 나니까 뭘로 남아요? 글로 남았다. 그래서 이제 글은 글 이전에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 기독교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불경을 보면은 대개 시작을 어떻게 하죠? 여시암문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이렇게 들었노라. 뭘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말 너머에 이치가 있는 거라서 그 이치는 불가언전인 거예요. 말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글로 정리를 하게 된 거고 그 성인의 말씀을 그대로 글로 정리한 것이 경서인 거예요. 다른 분의 글을 경이라고 안 해요. 성인의 말씀만 경이라고 그래. 그래서 불경도 부처님 말씀 경, 성경도 예수님 말씀 경. 사서 삼경할 때도 이 사서는 서라고 하지 경이라고 안거든요. 그런데 중용과 대학은 경일장이라고 했거든. 여기는 경이거든. 공자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그러면 우리의 이게 천부경이거든요. 아 그것도 천부경이라는 그 경서 그것도 이 우리가 살았던 이 영토에서는 그분을 성인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는 다른 건 다 했는데 네. 천부경만큼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찌 천부경만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성인의 말씀과 아닌 사람 말씀을 구분을 못하게 돼 있어. 그대로 하디 마르니까. 그래서 각자 아전인습격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분들을 성인 대접을 해가지고 지금도 뻑하면은 탄신일 뭐 탄생 뭐 이렇게 하잖아요. 탄자는 성인이 태어날 때만 탄이라는 글자를 썼던 건데 원래는 후대에 오면서 그게 이제 막 쓰는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가 판을 치니까 진짜가 이렇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서문에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오래 되면 들수록 자꾸 이게 그런 것들이 많이 사시비 그죠? 비슷하긴 하지만 아닌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 아시지만 지금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실제하고는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 그런 이치가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넘어가 보시죠. 이거를 자주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늘이 명령한 것이 성이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도다. 그리고 그 도를 닦아나가는 것이 교다예요. 그 세 관계를 가만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다 확연히 그게 보이면 누구한테도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명이라는 것은 우리 명령이라고 할 때 명자와 같은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이라고 했지만 실은 성은 즉 니아라 그랬잖아요. 이치라고 했단 말이죠. 이치는 이치의 반대는 물체잖아요. 그러니까 물체는 보이지만 이치는 보이지 않아. 사람은 볼 수 있지만 사람의 성품은 보지 못해. 그러니까 그 공부가 쉽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라면 금방 할 수 있지만. 천이 이제 이 천명이라고 할 때 하늘이 명령해줬다는 그게 무엇을 명령해줬는지 그걸 밝히는 글이에요. 그 밑에 있는 것이. 천이 하늘이 이 음양오행으로 음양 할 때 음은 보이는 거고 양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오행은 다 아시지요? 토를 중심으로 가운데 흑토 목화 토금수인데 토를 중심으로 위에는 물 밑에는 불 그죠? 그 동쪽에는 목 서쪽에는 금 이게 이제 오행인데 그러니까 음양은 낮과 밤 그리고 수화목금토 이거 그걸로 화생만물하여 화생만물 이 화하고 생하고 무슨 관계인지 아세요? 생은 태어나는 거고 없던 데서 생기는 거고 화는 있던 데서 없어지는 게 화야. 지금 반대네요. 이해가 되시죠? 반대네. 예. 네. 그래서 이 변화할 때 변은 있던 것이 바뀌는 거고 화는 있던 것이 없어져서 다른 물체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시간에도 화학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화학이 바로 뭐냐면 변화의 학문이긴 하지만 변보다는 화 쪽인 거야. 기존
두 가지 물질을 섞어서 두 가지 물질이 없어지고 다른 게 나오는 거거든. 그게 이제 화야. 그러니까 화생 만물. 만물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이 화생 만물이에요. 처음에 하늘이 음양 오행으로 만들었지만,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실은 그 과정에 화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성형. 이 기라는 것으로서 형체를 만들어 주면서, 형체라는 건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기로 만드는 기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기화. 기가 원래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기가 안 보이는 것이 물체로 바뀌는 것이 화가 되는 거지, 그죠? 안 보이는 게 보이게 나타나는 거니까 기화인 거예요, 이게. 기이성형이라는 말이 그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기로서 형질을 만들었어. 그러면서 거기다 또 보이지 않는 이치를 또한 어디서 언짢은 거기에 부여해줬어. 아시겠죠? 그랬으니 마치 기로 물체를 만들어주고 야 너 이런 걸 가져라고 하는 명령하다시피 했다 해서 명령과 같다고 하는 그래서 천명이라는 거야. 하늘이 명령해 준 거야. 어시에 이랬기 때문에 인물지생이 이는 인간이고 물은 동물 식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인물이 만들어지네. 각 인 특기 소부질이야. 각각 인물지생이 인 각득기 소부질이에요. 각각 그 부여받은 바의 이치를 터득한 대로 인하여. 사람은 사람의 이치, 식물은 식물의 이치, 다 있잖아요. 이위 건순 오상기 덕하니. 소위성이라. 건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건은 양의 이치인 하늘의 이치를 건이라고 하고, 순은 곤, 땅의 이치가 순이잖아요. 주역에 그게 나와 있는데. 건수는 사실은 음양이에요. 음양. 그리고 오상지다. 오상은 아시지요? 인의 예지 신. 그 중에서 신이 바탕 중심인 거예요. 토가 바탕인 것처럼. 인은 동쪽인 거고 의는 서쪽인 거고. 그렇죠? 북쪽은 지예요. 그죠? 지. 그래서 머리가 차가워야 지혜가 있다는, 그러게 이제 같은 맥락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랬으니, 소위성량. 사대문 중에, 동서남대문 있는데, 북은 수구문이라고 했잖아요. 죽어서 나가는 문. 아, 야, 수구문과는 그 시구문, 그건 시구문이지. 시구문에게? 그럼. 시구문. 이쪽에 있긴 하던데요? 그 시, 북쪽에 있잖아요, 그는. 네. 죽어서 나가는 문이. 그게 원정문이 아니지. 그거는 저 담 밑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그 시구문이라는 것은. 네. 그건 그 담 밑으로 나가는 거야. 근데 북문은, 북문은 뭐라 북문이 또 있어요. 그, 저, 북문을 뭐라 그러더라? 북문은 그, 뭐라 그래? 그 이름이 있어. 그, 저, 그때서 그렇지 않, 내가 생각이 얼른 안 나, 그렇지. 북문 있어가 한번 알아봐. 숙대로 넘겨봐요. 네. 자, 이제 29쪽 보세요. 여기서 이제 지금 여기서는 천명, 그 다음에 성. 하늘이 명령한 것을 성이잖아요. 그 이치를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설명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보시면 결국에는 음양의 조화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지요. 그죠? 음양과 오행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음양 오행을 가지고 동양 철학의 전부를 삼는 거예요. 음양 오행이 뭐지요? 이거는 음이고 이건 양이고 오행 다섯 가지 손가락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매체를 보면은 이 음양 오행에 이제 거의 적용이 되는 거죠. 낮과 밤, 그죠? 방향도 동서남북 중. 그다음에 오색 다 그걸로 만들어진 게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잔주가 쫙들 있는데, 이게 잔주가 많다면은 참고를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물체지만 물체의 이치가 부여됐다. 부여된 것이 마치 하늘이 명령조로 가져라 이렇게 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하늘이 명령한 것을 그 성이라고 한다. 솔은 솔성지도라 했잖아요. 솔은 순야라 따를 순자의 의미예요. 따라간다. 따를 순이라고 썼는데 거기 북계진 씨라는 분은 또 따를 숫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순자는 두인변이고 따를 숫자는 책받침이 들어있어요. 그죠? 책받침이 들어있다는 것은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다 결국엔 그거지요. 도라는 것은 유로야니. 그죠? 여기 도라는 거는 음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양으로 아니 양을 말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서 뻔히 보이는 길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맹지 주자는 너 다니는 길이지 않느냐 이거요. 길을 따라가라 이거야. 길을 따라가야지 길 안 따라가면은 안 된다 이거. 그렇듯이 사람마다 주어진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대로 따라가라 이거. 그죠? 인물이 각 순기 성기 자연즉 사람과 동물, 식물들이, 즉 인물들이 그냥 인물이 각각 그 성품의 자연스러운 것을 따라가게 되면 기, 일용, 사물지간에 그 일용, 사물지간이라는 것은 사와 물이 어떤 차이가 있지요? 사는 보이지 않아요. 이치예요. 일은 그렇잖아요. 야, 저 일 하자고 할 때 그 일이 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 물건은 물건은 보이는 거예요. 사는 양이고 물은 음인 거예요. 사실은 사물지간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분명히 일이 있고 거기에 따라오는 물체가 있잖아요. 사물. 사물지간에 맞불 각유 당행지로요. 각각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지 않은 게 없어. 그죠? 일은 거기 아까 말한 일은 보이는 거니까 사람이 밟고 가는 길로 말할 수 있고 거기 말하는 그 산은 보이지 않으니까 각각 해야 되는 이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 시직 소위 되어라. 이렇게 볼 때 보이는 길과 보이지 않는 길 전부 싸잡아서 도라고 하자 이거죠. 도. 이 도라는 거를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말을 해서 사람들이 도를 닦는다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길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을 도를 닦는다는 것은 옛날에 자동차 다니는 길을 길 닦는 거를 도를 닦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 중용을 가지고 보면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닦아가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가야 할 길. 그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본래 받았어. 태어날 때 받았어. 근데 그 길이 자꾸 옆에, 그게 이제, 그 받은 그것이 자꾸 녹이 껴서 길이 자꾸 없어지는 거지, 이제. 그 녹이 바로 욕심이거든요. 그죠? 욕심과 도가 같이 있는데, 성품이 같이, 성이 같이 있는데, 자꾸 이 본성이 가려지고 욕심이 앞서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 그거를 닦을 줄을 모르는 거지. 그 다음 가보죠. 여기 이제 도라는 말까지 같이 이거 보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들이 많으세요, 여기. 그죠? 그래서 잔주를 예전에는 했었는데 잔주를 하다 보니 더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수는 이게 닦을 숫자인데, 그죠? 닦을 숫자인데 옛날에는 포 숫자로도 쓰였어요. 그죠? 포. 포라는 거는 보이는 물체야. 그죠? 그래서 이게 포가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물체니까 그걸 품평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품지 절지야, 이게. 품절지가 어조사 지자가 가운데 끼어서 품지 절지야. 그거를 닦는다는 것은 이 나누고
절진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매듭을 진다는 게 한 마디, 두 마디, 마디는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듭을 져주는 거예요. 그게 훈절제예요. 그러니까 수도라게니까 길이 있는데 길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 길을 이렇게 길별로, 종류별로 나눠놓고 길을 또 이렇게 정리해주고 한 것이 바로 수지. 누가 했겠어요? 그 길을 아는 분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길을 아는 분이 성인인 거지. 성인이 고비를 하신 거지. 성도 수동이.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 수동. 성과 도는 비록 같아. 그지요? 본성이 같잖아요. 그리고 그 본성대로 가야 할 길은 같은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기품이 혹이요. 기질로 이게 여기 성도 이게 본성이 있고 기질지성이 있는데 여기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기질지성이라는 것은 이 형체가 나타난 이후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보는 이치가 있지만 이 눈마다 다 보는 게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기품인 거예요. 이 기질을 우리는 성질이라고 하잖아요. 성질이 다르다. 그렇게 말할 때 기질이. 기품이라는 그거. 품자는 품부라고 해서 부여받는다는 뜻이 그랬잖아요. 기질로 부여받은 것이. 그러니까 성과 도는 같은데 기질로 부여받은 것이 혹 다르기 때문에. 불능, 무, 과, 불급지, 자리. 그래서 지나침과 불급함의 차이가 없을 수가 없어. 어떻게 다르지요?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IQ. IQ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민첩한 사람, 더딘 사람이 다르고, 그죠? 무딘 사람, 예민한 사람이 다 다르고. 그게 이제 기질지품이에요. 기품이에요. 인간 하면 사람이라고 할 때는 성품이 같은 거고, 아, 저 사람 IQ가 높고 낮고, 기질은 청탁고하가 있어요. 기질에는. 청탁고하. 청과 고는 IQ가 높고, 명민하고, 빠르고, 잘하는 거고, 탁하는 IQ가 낮고, 무디고, 더디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 성인이 인물지 소당행자, 인물이 마땅히 행자는 갈행자로 그냥 하자고요. 길이니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인해서 품절지, 길을 나눠놓고 길을 매듭져놓고 정리해놨다. 품지절지를 하셔서 이위 법어 천하하니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선포해 놓으신 거야. 그게 바로 삼강 오륜인 거야. 그 오륜이라고 할 때 오륜은 아시지요? 이치를 배운다고 했는데 이치 중에 사람의 이치가 윤인 거예요. 윤. 윤리. 도리. 이제 도리라는 말도 이제 확인이 들어오시잖아요? 도리가 들어오시죠, 이제. 도도 보이지 않는 거고 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랬으니 위지교. 그것을 교라고 한다 이거지. 교. 대표인지 그 구체적으로 예를 들은 게 예. 예는 얘기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그 3300가지 정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딱 그때그때 맞게끔 만들어 놓은 게 얘기예요. 근데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그죠? 그대로 하려니까. 예. 그 다음에 악. 음악도 지금은 막 이렇게 작곡을 하고 하지만은 옛날 악은 이게 기쁜 행사일 때 슬픈 행사일 때 다 지금도 우리 다르듯이 그때그때 맞는 걸 만드신 거고 형. 형은 이제 이게 사람이 성품대로 따라가면 문제가 없는데 따라가지 않다 보니까 기질이 다르다 보니까 제어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절지를 해야 되겠잖아요. 품절지 할 때. 그 다음에 형벌을 만들고 정은 이게 정치 제도예요. 여러 가지 정치 제도들을 그런 것들도 다 성인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들이 바로 교의 일환이었다 이것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33페이지에 있어요. 이거를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개, 인이, 지, 기지, 유성이, 부직이, 추로천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성품이 있음은 알되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그죠? 근데 이 말을 좀 뭐 적당한 비유는 아니지만 지금 혹시 하루에 하늘을 한 5분 이상 이렇게 쳐다보고 한 사람 많은가요? 극히 드물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는 평생도 자기를 못 보잖아요. 거울은 꼭 반대로 보여주니까. 근데 눈을 감으면 자기를 볼 수 있잖아요. 눈을 감으면 볼 수 있어요. 눈을 뜨면 자기는 못 보지만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그리고 도대체 나는 뭐지? 그래서 찾아보면은 몸과 마음으로 딱 돼 있잖아요. 그죠? 몸은 물체니까 이건 기질적으로 준 거고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은 이치로 준 거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그래서 천명지위성이다 이거예요. 또 지 사지유도이 부직이 유어성하고 사지유도 일을 할 때 일에 도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것이 성품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온 거라는 걸 모른다 이거지. 다 어디 있는 거다? 성품에 연유돼서 온 거예요. 그거는 성품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지. 지 성인지 유기 또 성인의 가르침이 있으면 알지만 성인의 가르침이 어디서 왔냐는 걸 물은 거예요. 부직이 인 오지소 구유자 체지야라. 그 성인의 가르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오지소 고유, 우리 고유라는 말 쓰잖아요. 고유할 때 고자는 참으로 고자고 진실로 고자요. 진실로 이 갖고 있던 거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벌써 갖고 있는 거야. 그게 고유권한 고유 하잖아요. 그 진실로 가지고 있던 바를 인해서 재지. 이 재지라는 것은 우리 재단이라는 말 쓰지요. 옷감을 맞게끔 자르는 것을 재라고 하잖아요. 재말은 마름질 한다고 하는데 성인이 만든 게 별게 아니고 나도 사람, 너도 사람. 사람마다 받은 거 그걸 성이라고 하는데 그 성을 따라가는 그 길 거기에 맞게끔 다 이렇게 정리해놓은 것이 바로 교라는 거죠. 그럼 우리 교육이라고 할 때 교는 뭐고 육은 뭘까요? 교는 지금 말씀하신 성인이 정해준 거고 육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러주는 거예요. 몸에 배도록 해주는 게 육인 거예요. 고로 자사 어차에 이 중용을 지은 분이 자사잖아요. 그래서 자사가 어차에 이 자리에서 즉 맨 앞머리에서 수 발명지 이 수는 머리 숫자인데 첫 번째로 발명을 하신 거야. 이게 천명지 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라고 이렇게 발명을 하신 거야. 그런데 동자 소위 동자를 왜 썼을까요? 이 동자는 한나라 때 동중서라는 사람인데 이게 주자가 저 서문에서 그랬잖아요. 천년 동안 끊겼던 것을 이어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천년 중간에 먼저 요거를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동중서야. 한나라 때. 그러니까 자기 선대의 그 근거를 대는 거예요. 이게. 동자 소위 동중서가 이른바 도지대원이 도의 큰 근원이 추로천 하늘에서 나왔다. 이 말을 동중서 했단 말이죠. 그걸 근거로 해서 하늘에서 나왔으니까 하늘이 사람한테 명령하다시피 준 것이 도라고 말한 거잖아요. 이제 성이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역차의야라. 또한 이러한 의미겠다. 이랬습니다.